재즈인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안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가꾸고 키우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식물들은 여려 보이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려 줄기를 뻗고 초록초록한 잎사귀를 내기까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새 잎을 튀어내죠. 식물들이 자라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듯 우리의 삶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햇빛과 양분을 주어 내 인생에 푸르른 새 잎을 계속 튀어내야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7월 9일 화요일 재즈앤 클래식과 함께 하실 첫 곡입니다. 마스카니 오페라 카벨레니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인터메초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인터메초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강릉방송국과 춘천방송 총국이 함께 만들고 있는 KBS FM 재즈앤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89.1MHz, 강원 남부지역은 89.5MHz, 강원 영서 북부와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강원의 음악, 음악가. 매월 1회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강원의 음악, 음악가. 이 시간은 우리 도내에서 활동하는 연주가와 연주단체의 공연장을 찾아 그 주인공을 만나보고 그들의 현장음악을 녹음 편집해 방송하는 생생한 연주의 현장 프로그램입니다. 음악평론가 이영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네요. 장마철이라 네. 굉장히 습하고 상쾌하지 못한 날씨인데요. 네. 6월 말에 다녀오신 연주에는 아주 상쾌하고 신선한 연주회였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연주회를 다녀오셨는지 또 그 연주회의 주인공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런 젊은 연주가를 주인공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드렸냐 하면은 굳이 뭐 베일 속에 감춰진 그런 연주가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첫 번째 공개 연주회 겸 귀국 독창회를 갖게 된 그런 청악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물론 네. 강원도 분이시겠죠? 여자 성악가일까요? 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남자 성악가입니다. 네. 테너 조현호 씨인데요. 네. 먼저 연주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굉장히 좋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오늘 연주는요. 지난 6월 29일이죠. 토요일 오후 5시 춘천 예나토리에서 열린 테너 조현호의 첫 번째 독창의 실황연주 녹음 음원으로 들려드릴 텐데 네. 이틀이 작곡가죠. 프란체스코 파울로 토스트의 가곡 소녀를 준비했습니다. 피아노엔 조현주입니다. 네, 토스티의 꿈, 소녀, 테너 조현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날 피아니스트 조현주 씨, 현주, 여자분이었겠죠?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되죠? 네. 조현주, 이제 여자 이름 같습니다만 남자 피아니스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미리 성별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 네. 실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테너 조현호 씨의 친동생이에요. 아, 네, 네. 형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아니스트 조현주 씨는 강원예술고를 졸업하고 한양대와 한양대 대학원에서 공부한 연주가인데요. 네. 말씀드린 조현호 씨의 동생이기도 한데 이 더 중요한 건 강원예술고 1년 선후배라는 굉장히 특별한 조합의 형제 음악입니다. 네. 테너 조현호는 이제 강원예술고 1회 졸업생으로 서울대 성악과와 또 동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명문 음대죠. 메네스 음대에서 수학한 춘천 출신의 테너입니다. 사실 이제 2022년에 귀국해서 지난해 이제 춘천 호수 오페라 페스티벌 까르멘에서요. 단 카이로 역을 소화했고요. 네. 현재 한세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출강해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는 성악가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조현우 씨 이름은 몇 번 들었는데요. 연주는 사실 이 시간에 처음 듣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미성이네요. 그 리트나 토스티 네. 가곡에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대개 연주가들이 자기 자신의 음악적 취향과 또 색깔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날 독창회 전에 제가 잠시 이제 조현우 씨와 대담을 나눴어요. 네. 이날 독창의 타이틀이 이제 사랑과 정열 그리고 회환과 이별이었는데 관심과는 이제 부분은 레퍼토리가 모든 이태리 작곡가 토스티의 가곡으로만 선곡했다는 점이죠. 네. 토스티 가곡에 좀 특별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학부생 시절 때 다들 흔히 이제 이태리 가곡책에서 접하는 토스티로 그냥 넘어가고는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당시 토스티 작곡가가 가장 친하게 지냈고 또 많은 작시를 했던 그 단눈치오라는 시인의 손녀분을 제가 미국에서 만나서 같이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노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소프라노 분이셨는데 그분이랑 이렇게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만나서 정확하게는 이틀 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자신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제 토스티 작곡가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그 시에 대한 해석 그리고 거기에 얽힌 이제 조금 비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좋아했던 이 곡들이 이런 식으로 태어났구나. 뭐 다는 아니지만요. 몇몇 곡들에 대해서밖에 못 들었지만 그러면서 토스티 가곡을 나중에 혹여나 연주할 기회가 되면 성악가로서 꼭 한번 토스티의 가곡들을 렉처 형식으로 콘서트를 좀 진행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독창의 주제로 잡았고요. 성악가로서 오페라 가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뭐 여러 가지 문화 상황상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상 쉽지는 않지만 여러 이제 오페라 단들 오디션을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제일 가까이는 올해 8월 17일입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춘천오페라 페스티벌 매개신화에서 신라의 이정장군 역할로 이제 춘천문화예술회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창작오페라고 당시 여기 강원도 춘천을 중심으로 한 맥국을 소재로 한 오페라인데 이런 활동 그리고 이제 그 한 주 전에는 어린이 오페라 도깨비 동물원에도 출연을 하고요. 차차 앞으로 다른 오디션들도 그렇고 서울에서 있는 콘서트나 지방에서 있는 음악회들이나 참여하면서 제 성악적 역량을 다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춘천 예나 아트홀에서 열린 테너 조현우의 인터뷰와 독창의 실황 음원으로 토스티의 가곡 말리아 매혹을 보내드렸습니다. 피아노엔 조현주였습니다. 선생님, 네? 예나 아트홀이 지자체 공연 시설은 아니죠? 그렇죠. 네, 뭐 대단히 획기적인 사실입니다만은 지난해 7월에 프랑스에서 4년간 활동하다가 귀국한 이제 바리톤 고재선 씨와 소프라노 이효영 부부가 함께 설립한 이른바 이제 소규모 그지만 전용 연주홀이죠. 네. 객석이 한 80석쯤 됩니다. 뭐 중소도시에서 그나마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곳인데 춘천 동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조현우 독창회는 말씀드린 대로 토스트의 가곡으로만 꾸며졌어요. 네. 스테이지를 이제 네 부분으로 해서 사랑, 정열, 회환, 이별 이런 소주제로 이에 합당한 노래를 구성해서 연주했습니다. 네, 이날 연주 레퍼토와 대략 10곡은 넘었겠죠? 그렇죠. 네. 네, 대체적으로 독창회에선 슈베르트나 슈만의 연가곡을 부르지 않으면 15곡 내외로 연주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뭐 이날도 앙코르곡까지 12곡을 연주했을 겁니다. 뭐 이쯤에서 이제 그날 연주했던 실황 연주 음원 한 곡 더 듣고 갈게요. 너무 좋죠, 네, 선생님. 네. 네. 먼저 첫 스테이지에 사랑 그 타이틀에서 부른 곡으로 아무르 사랑 아 네. 사랑 하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 정렬에서 부른 입맞춤 부르롱 메제와 Because of You 그대로 인하여 뭐 이 세 곡을 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토스티의 Because of You 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 역시 토스티의 가곡 입맞춤, 그리고 사랑, 아, 사랑이었습니다. 피아노엔 조현주, 그리고 테너 조현우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강원의 음악, 음악가 매월 1회 우리 돈의 연주가들과 연주단체의 연주실황을 녹음음원으로 편집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6월 29일 토요일이었죠. 춘천 예나아트홀에서 열린 테너 조현호 귀곡 독창의 실황연주 녹음음원으로 이 시간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나아트홀의 이날 독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네, 앞에서도 잠깐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이 연주홀의 객석이 80석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살롱 음악회나 패밀리 콘서트 같은 분위기였다고 보면 되겠죠. 네. 저는 정말 이제 음악 애호가라면 이런 음악회를 자주 찾아가 음악을 즐기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연주가의 숨결을 아주 가까이서 느낄 수 있고요. 맞아요. 네. 또 객석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저의 오셔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제재하는 것도 없고요. 네. 네. 진솔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제 독창자 조현호 씨가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있었고요. 또 이 곡을 부르게 된 사연도 얘기하고 해서 아주 매우 가족적이면서도 아카데믹한 그런 정서의 독창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날 조현호 씨를 통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테너 조현호 씨가 사실은 강원 사대부설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강원예술고로 전입학한 그런 케이스였더군요. 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참 진솔하고 재미있었어요. 직접 한번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네. 사실 좀 우연치 않은 계기였다고 하는데 좀 재밌는 스토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원래는 다른 게 아니었고 고등학생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을 때 야간 자율학습을 예체능 학생들은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는 재미로 하게 되었는데 이게 정말 진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정말 정말 좋아져서 강원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지금 이렇게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강원예술고등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신생학교 1회 졸업생이 1회 졸업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초기에 이제 활동하는 그 졸업생들의 역량에 따라서 학교에 뭐 이름이 알려지고 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좀 부담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 제 동생도 2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고 한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형제가 강원예술고등학교 1, 2회를 졸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뭐 저희 있을 때부터 후회까지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강원도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좀 대한민국에서도 좀 우뚝 설 수 있는 좀 자랑스럽게 강원예술고등학교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악가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좀 바람이고요. 그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또 성악가로서 피아니스트로서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으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였네요. 인문계고를 다니다가 예술고로 전입학해서 성악 전공을 한 케이스인데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네, 특별한 경우가 맞긴 맞습니다. 네. 조현우 씨 어머니도 이제 이날 잠깐 제가 만나 뵈었는데 뭐 어머니가 동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네. 두 아들을 성악가 또 피아니스트로 키워낸 어머니의 힘이 대단하시다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자식의 음악적 잠재력을 발굴한 어머니의 안목이 참 뛰어났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뭐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소프라노 조수미 씨도 그렇고 또 뭐 정명훈, 정경화 남매를 키워낸 어머니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저는 이날 두 아들을 음악가로 키운 조현호 씨 어머니의 음악적 안목과 또 용기 그리고 이제 희생이 이런 의미 있고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조현우 씨 형제의 음악적 결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신 어머니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이날 독창회에서 부른 토스티 가곡이 모두 10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머지 곡도 좀더 듣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럴까요?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스테이지로 구성된 무대 가운데 1부와 2부에서 부른 곡은 대부분 들려드렸고요. 네. 3부 이제 회환에서 후회와 더 이상 사랑하느니 그리고 쉼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시간에 이 가운데 두 번째 곡 토스트 가곡으로는 아주 가장 유명한 가곡이죠. 더 이상 사랑하느니 Non t'amo più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태리 작곡가 프란체스코 파울로 토스티 가곡 논다모 피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테너 조현우, 조현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조현우 씨와 조현주 씨는 형제라고 말씀하셨고 강원예술고등학교 선후배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강원예고는 강릉에 있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강릉에 있기 때문에 강릉예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공식적 교명이 강원예술고등학교입니다. 네. 2001년 3월에 개교했으니까 올해 이제 23년의 역사가 됐다고 할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말 깊은 인연이 있는 학교예요. 네. 개교 당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 당시 주무장학사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초창기 이제 개교 준비위원회 선생님들과 6개월가량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땀을 흘렸던 곳입니다. 네.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 구성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의 주인공인 테너 조현호 씨가 바로 이 학교 음악과 1회 졸업생이고요. 네. 피아노를 연주했던 조현주 씨가 조현호 씨 친동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2회 졸업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죠. 네. 네. 언젠가 강원예술고가 낳은 세계적인 명성의 테너 조현호 이렇게 호명되는 날이 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강원의 음악, 음악과 7월 들어 처음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6월 29일 토요일 춘천 예나아트홀에서 첫 독창회를 가진 테너 조현호 씨의 실황연주 음원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달에는 특별히 우리 도내에 개최되는 예정된 연주회가 참 많은 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의 음악, 음악과 한 번 더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때도 영향력 있고 또 참신한 연주가를 소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은 준비하신 곡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실황연주 음원 끝곡으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부른 곡인데요. 프랑스어로 된 노래 샹숑드 라니에 뭐 이별의 노래라는 곡인데 영어 가사로 된 노래 굿바이. 네. 물론 이 두 곡 다 토스트의 가곡입니다.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강원의 음악 음악과 준비된 토스트의 가곡 이별의 노래와 굿바이 두 곡을 테너 조현우의 노래와 조현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7월 첫 번째 시간은 선생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샘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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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물이라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 쥐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류드를 양성원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 제182회 정기연주회가 7월 1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치앙예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앙상블 숨 연주회가 7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 치앙예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삼척 시립합창단 제43회 정기연주회가 7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 신바람전 전시회가 7월 20일 토요일까지 서울 마포구 강원자치 도민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원일보 창간 79주년 기념 후원 전시회가 8월 8일 목요일까지 춘천 갤러리 4F에서 진행됩니다. 내일 7월 10일 수요일은 KBS 1FM 특집 방송 관계로 재즈 앤 클래식 방송은 하루 쉽니다. 저희는 7월 11일 목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즈 앤 클래식 오늘의 마지막 곡 슈만의 미르테의 꽃 작품 번호 25 가운데 헌정 비투몽을 리스트 편곡 루돌프 부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전원모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황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